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옥천면 아신리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저 하얀색 아주 그림 같은 전원주택,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입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매물 현황표 보시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소재하고 있고요. 토지 면적이 총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가 102.2평, 그 다음에 임야가 101평, 해서 203.2평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32.3평이고요. 준공년도 2017년 3월에 준공된 이제 3년차 돼가는 그런 건물입니다. 주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용도지역은 보존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건축 상태 같은 경우는 남서향으로 일조권 굉장히 좋고요. 탁 트인 조망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한강 조망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방 4개, 욕실 2개, 그 다음에 또 지열 보일러, 상수도 정화조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주변 환경 같은 경우는 지방도에서 약 200m 거리로 굉장히 가깝고요. 옥천 면소재지 차량 4분, 옥천 초교와 유치원이 차량 4분,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 아신역 차량 2분, 그리고 바로 앞에 또 남한강 산책로가 있습니다. 굉장히 입지적으로 아주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진입로 먼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네, 저 앞에 메인 도로 이렇게 밑에도 이제 산책로 가는 요 도로고요. 네, 이렇게 올라오셔서 우측으로 꺾어 들어오시면 됩니다. 본 매물 도로폭은 6m 도로 정도 돼 보이네요. 네, 이렇게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 이쪽에 디딤석 놓여져 있는 요 부분에 한 2대에서 3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 가능하시고요. 지금 정면에 보이는 요 보강세로 된 부분, 요 상단은 이제 텃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측과 네, 우측에 자연석으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을 조성해 놓으셨고요. 그러면 이제는 저는 우측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우측으로 올라가면서 설명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올라가신 초입에 여기가 이제 인공폭포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발파석으로 인공폭포도 이렇게 네, 조성해 놓으셨고요. 지금 이제 작동은 아직 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계단에 네, 조금 잔디가 많네요. 계단 올라가시면 지금 1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예, 또 저 우측에 뭐 별다른 경계 표시보다는 자연석으로 석축 작업 되어 있는 부분까지 경계라고 보시면 되시고, 라인 따라서 또 야외 조명도 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보강토 작업 되어 있는 요 상단, 예, 요 상단 텃밭으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네, 그리고 요 이제 주택 부분, 예, 주택 부분 이렇게 또 발파석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석축 작업 잘 되어 있는 모습 예, 볼 수 있고요. 자,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이 뭐 단점일 수 있는데 운동도 되고 뭐 나쁘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바로 본 주택이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현무암으로 이렇게 또 예, 뭐 저렴한 목재 데크보다는 이렇게 또 현무암 디딤석으로 다 예, 시공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자, 이쪽에 이제 주택의 앞부분 마당이고, 네, 우측이 메인 마당 되겠습니다. 우측이 메인 마당이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경계 부분 먼저 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 경계 부분은 지금 철제 펜스로 다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그 좌측에도 또 올라오는 계단 있었잖아요.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또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네, 경계 같은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석축작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네, 이 라인 따라서 경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자, 네, 메인 마당에 이렇게 테이블을 한 4개 정도 또 갖다 놓으셨네요. 파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쪽에도 사실은 출입구를 이렇게 디딤석으로 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 우측에 있는 이 필지도 지금 매매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소유자분은 같은 분이시고요. 네, 여기도 필지도 매매를 진행하고 계시고, 또 저 아래쪽에도 필지 또 매매 진행하고 계시니까 네, 토지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 바로 앞이 이제 네, 노인회관 있고요. 이렇게 바로 뒤편에는 얕은 야산으로 이렇게 좀
약간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 뭐 이런 조형물들 뭐 이렇게 또 있고, 건물 뒤편에 보면 뭐 특별하게 뭐는 없어요. 보시면 이렇게 석축 작업 잘 돼 있죠. 잘 돼 있는 모습이고요. 네, 나무들로 이렇게 또 둘러싸여 있고, 건물 외관 같은 경우는 하얀색 벽돌로 마감돼 있고요. 네, 이런 모습이네요. 메인 마당도 상당히 넓고요. 가장 사실은 좋은 게 예, 조망권입니다. 조망권인데 남서향으로 일조권뿐만 아니라 남한강 뷰가 뭐 그대로 다 보입니다. 실제로 와보시면 예, 정말 가까운 거리에 남한강이 예, 보이는 그런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은 한적한 마을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통 이렇게 고급 전원주택들이 예, 이렇게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럼 외관 요 정도 보시고 바로 내부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한번 들어가시면 지금 바닥 보시는 것처럼 대리석 마감 예, 돼 있고요. 좌측에 화이트 톤의 신발장 붙박이장으로 또 이렇게 잘 시공이 되어 있네요. 전실이 꽤 넓은 편입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이렇게 천정도 보이죠. 네, 천정도 보이는 약간 중정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또 해 놓으셨고요. 마감 다 타일 마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이제 우측에 슬라이딩 3단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들어가셔서 우측부터 보겠습니다. 우측에 방이 하나 있고요. 네, 방이 하나 있고 남향으로 창 아주 멋지게 예, 기역자로 이렇게 아주 공간감 있게 예, 일조량도 아주 풍부하네요. 네, 방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도 따라가시다가 좌측에 예, 계단 및 창고 예, 이렇게 있고요. 또 계단 따라가시다가 좌측에 예, 1층 욕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그 유리로 된 샤워부스가 아니라 저렇게 또 벽돌로 직접 샤워부스 시공 다 돼 있는 상황이고요. 수전 같은 경우도 보시면 굉장히 특이하죠. 자기 뭐 이런 것도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아주 고급 브랜드 쓰셨고요. 이런 수납 공간에 간접 등 이런 부분도 보시면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느낌이 예, 많이 나네요. 조명 같은 것도 그렇고요. 네, 1층에 욕실이었고요. 자, 이제 메인 공간이죠. 자, 1층에 주방과 거실 공간입니다. 네, 지금 시간대가 대략 한 2시 반 전후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실 전면이 다 통창이에요. 통창으로 일조권 굉장히 풍부하고 굉장히 따뜻합니다. 집이 또 난방이 지열 보일러이기 때문에 난방비 절감 효과도 아주 크고요. 거실의 층고 굉장히 높고 조명도 이렇게 센스 있게 고급 디자인 등으로 예, 에디슨 전구 딱 해놓고요. 포인트 조명으로 또 이렇게 다 되어 있는 모습이시고 굉장히 좋네요. 디자인 설계부터가 뭐 다른 그런 평범한 전원주택이 아니고요. 네, 굉장히 좋은 그런 주택입니다. 이쪽에 이제 이따가 2층 올라가면 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네, 그리고 이렇게 주방 이렇게 되어 있고 주방과 거실 예, 바로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아주 넓은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주방 뒤편에 보시면 세탁실 겸 이제 다용도실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 또 상부장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등 같은 경우 보시면 에디슨 전구가 굉장히 많아요. 예, 에디슨 전구로 다 밤에 굉장히 이쁘겠네요. 등을 다 켜놓으면 밤에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네, 세탁실과 다용도실 또 이렇게 있고요. 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편하게 공간 활용도가 높은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1층 같은 경우는 방이 하나, 욕실 하나, 그 다음에 계단 및 창고, 그 다음에 거실과 주방, 그 다음에 주방 뒤편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까지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바로 2층 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은 현관 아까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좌측으로 꺾으시면 바로 2층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이 계단 같은 경우는 옥후 원목으로 접합목으로 되어 있고요. 시공 다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좌측에 보면 센서 등까지 예, 시공이 매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라가면 이렇게 또 창도 또 내놓으셨네요. 예, 창도 내놓으셨고 정면에도 네, 창 길게 내셨고요. 철제 펜스도 아주 튼튼하게 돼 있어서 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도 그렇게 뭐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계단 올라오셔서 2층 올라오셔서 우측부터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이제 테라스입니다. 자, 여시면 아담하게 테라스 공간이 있고요. 네, 테라스에서 내려다보는 네, 그런 조망권. 네, 테라스 보셨고요. 올라오셔서 이제 좌측부터 보겠습니다. 좌측에 또 1층과 같은 거의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욕실이고요. 네, 똑같이 샤워부스도 벽돌로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네, 거의 뭐 같은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우측에 지금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작은 방이 하나 있고 서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네요. 네, 서재로 사용하고 있는 작은 방.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면이 이제 2층의 메인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참 특이한 부분 보시면 자, 지붕 이제 경사도가 여기 그대로 적용이 돼 있어요. 돼 있고 메인 등과 에디슨 정으로 또 포인트 주셨고요. 또 창도 굉장히 넓게 빼셨고 여기 남한강 뷰가 다 보입니다. 남한강 뷰 다 보이고요.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장롱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쪽에 또 베란다가 네, 테라스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방 안에 이렇게 이불 같은 거 넣을 수 있게끔. 네, 테라스가 2층이니까 테라스가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2층 이렇게 보셨고요. 2층 같은 경우는 방이 두 개, 그 다음에 욕실 하나, 그 다음에 복도, 그 다음에 테라스 두 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전원주택은 2층이죠. 올라가 봐야. 자,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 올라가는 중간에 또 창 넓게 빼셨고요. 네, 물론 계단에 다 센서 등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네, 문이 특이하죠. 예. 대장에는 없는 공간. 네, 서비스 공간입니다. 이렇게 넓은 다락방 보셨나요, 여러분? 굉장히 넓은 다락방이 다락방에도 이렇게 또 단차를 두셔 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이 공간 여기 지금 소파에 제가 앉아 볼 건데요. 이쪽에 보시면 남한강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조망권을 예, 계속 평생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 이게 가장 큰 메리트네요. 예, 너무 좋네요. 그래서 차 마셔도 뭐 좋겠지만 어떤 뭐 작업 활동을 하시는데 굉장히 집중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소유자분께서는 지금 현재는 응접실로 손님들 오시면 예,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 공간 굉장히 좋고요. 또 계단 올라오셔서 바로 좌측에 이렇게 넉넉한 창고 공간까지. 이게 다 서비스 공간입니다, 여러분. 대장에는 30평대지만 실질적으로 50평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요 밑으로 또 계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할 것 같은 공간인데요. 이렇게 또 뭐 작업실 혹은 놀이방. 여기 지금 손자 손녀분들 여기서 또 놀이방으로 쓰고 있는 거 그런 느낌이 좀 나죠. 예. 이런 공간, 서비스 공간 아주 좋네요. 3층에 다락방까지 보셨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거의 뭐 저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었다는 거 네, 좀 기억해 주시고 문의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남한강 조망 한번 보여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